와이프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봐. 아, 실망 정도가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랬구나. 뭐, 너무 힘든 것은 딱 그냥 와이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런...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여기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왜 다른 사람을 찾아봤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 예.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네이버 검색해갖고 단톡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집안에 막 청소도 안 하고 소홀해지고 그리고 애들도 안 돌보고 뭐 이상하다 싶어서 미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글쎄 다른 남자를 둘이서 만나는 거예요. 둘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조사해서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인데 그 남자가 또 그 마누라가 그 남자의 마누라가 그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거기까지 가서 산후조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수요를 하고 있네. 그래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이혼을 또 하려고 그래도 이혼도 안 해줘. 이혼할 방법 뭐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왜 와이프가 힘들었을 때 와이프가 처음부터 저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네. 와이프 마음을 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 뭐 틀면 뭐 어쩔 수 없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와이프가 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네. 맞아요. 되게 그냥 누구 말대로 없는 집 딸로 태어나서. 네. 고생하면서 당신한테 정말 당신 만나서 사랑했고. 네, 맞아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줄 줄 알고, 또 만나서도 애기 보면서 짬짬이. 네. 응? 부업도 하게 보이고. 아, 예. 아닌가요? 맞아요. 들었을 때. 네. 당신이 따뜻하게 말을 해준 적 한번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없어요. 그냥 저는 당연하다고 받은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대요.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산후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냥 내 남편의 사랑을 너무 그리워했고,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이 말 따뜻하게 해준 적 있어요? 뭐 따뜻하게 해준 적은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왜 술 한잔 먹으면 예? 참 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 왜 술 한잔 먹으면 왜 폭언을 하세요? 왜 술 한잔 마시면은 왜 와이프를 때렸어요? 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때린 게 기억이 안 난다면은 술을 끊어야죠. 응? 네. 그러는 거 당신 기억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 네.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지. 네. 그치? 네. 당신 따라 전볼 줄 알았겠지. 그쵸? 네네. 근데 와이프가 오죽했으면. 네. 친구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옆에서 자기한테 유례를 언니도 없고 형제가 있더라 치더라도 형제한테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응? 오죽했으면 인터넷을 그렇게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와이프가. 예,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쑥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배웠겠죠. 답답하다 보니까 배웠겠죠. 그러다가 당신은 와이프한테 사랑한다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그쵸? 한 번인가 해봤을 거예요. 그래, 해봤어요? 네. 고맙네요.
한 번이나 해봤어. 네. 근데 그 사이트 상에서 그냥 그분은 그 남자를 만나러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응? 사람들과 대화창에서 답답한 자기 하소연을 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름 모르는 사람하고 이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그냥 그 사이트 상에서 정말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와 어떻게 애, 자기 애를 버리고 남의 애를 갖다 그렇게 잠시만 할 수가 들어보세요. 있어요. 와이프가 잘했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응? 네. 그랬을 때 와이프가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람이 진짜 그러니 처음에는 뺐을 겁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고 두렵고 뭐야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해 사랑해 그게 정말 사랑한 줄 알고 당신한테 느껴보지 못한 마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봤을 거예요. 당신 와이프가 알아요? 에? 와이프가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그때 진작에 그 지경까지 안 갔을 때 안 가게 와이프가 당신 응? 붙잡고 있을 때 마음 좋았을 때 어? 당신이 좀 잘해주지 뭘 이렇게 와이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포근하셨고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술만 먹으면 뱀눈이 돼서 와이프를 그렇게 몰아치고 응? 그 불쌍한 여자 좀 안아주시 그러셨어요. 얘 못 안아주셨어요. 어? 왜요? 이제 와서 와이프가 가니까 후회되던가요? 와이프가 내 종이 아니되니 괘씸하던가요? 네? 제가 와이프요 절대로 애들 버리고 어디로 갈 사람은 아니야. 그랬을 때 어? 이혼하자는 소리는 당신이 먼저 했을 거야. 그쵸? 그렇죠. 제가 이거 견디기 힘드니까 딴 남자 품에 안긴 여자를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만 이혼 애초에 손찌검은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포근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바람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바람기 때린 것보다 바람핀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답이 나올 겁니다. 어? 그 착한 여자가 그 순진한 여자가 그 순진한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직 힘이 들었으면 응? 아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자를 때려요? 뭐 하루에 그 어릴 때부터 그건 아니잖아. 듣고 배운 게 그건데 그건 아니잖아. 어? 그건 아니잖아. 군다고 해서 여자한테 폭력을 해? 그건 아니잖아. 아니, 나도 맞고 자랐는데 전 견디면서 살았잖아요. 당신 이 말이 네. 욕할 힘이 없어 욕도 못하겠다. 나 욕쟁이라고 소문났는데 당신이 응, 맞고 자랐다고 해서 네. 그러면 당신 엄마도 맞은 거 봤지. 그치? 그렇죠. 아버지한테. 네.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는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얘 안 가져봤어.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오늘 가서 네. 당신이 반대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당신 그런 착한 여자 물론 잠시 잠깐 실수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당신이 좋아서 당신한테 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어 상처 주기 쉽지 않아서 당신 그 이혼하면 애들도 못 보게 하는 거 할 거잖아. 애들 그나마 응? 보고 참고 견디는 와이프 나는 오늘 와이프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혼자 가슴 아리를 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어? 당신이야말로 그 와이프 안 아픈 데가 없대. 너무 맞아서 어? 어렸을 때는 지 아버지한테 맞아 결혼했을 때는 당신한테 맞아 어? 그런 와이프로 나는 바람 피웠다고 오늘 욕하고 싶지 않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나요? 원상태로는 네. 돌아오겠지만 당신 마음만 아프다 하지 마라. 당신만 배신당했다 말하지 마라. 당신 와이프 마음은 이미 칼갈이 찢어졌다. 어? 찢어질 만큼 찢어져 있다. 그런 와이프 당신이 한 번만
이해를 해주고, 당신 선불법도 곤치고, 당신 술버릇법도 곤치고, 당신 폭언법도 곤쳐. 그게 정답이야. 알아들어? 어?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쪽수로도 못 쓰는 사람이 내 와이프한테는, 어? 개 잡듯이 잡는 거, 그런 거, 애들 앞에서 보인 당신, 와이프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그 생각 안 해봐? 그리고 와이프가 정말 서로 내면했을 땐 당신은 이혼 안 했죠. 지금 와이프가 진짜 서로 내면해주니까 와이프 이혼 안 해주니까 뭐 이혼 안 해준다고? 천만의 말씀. 당신 와이프가 도장 찍어주면 오히려 당신이 와이프 안 놔줄걸? 알아들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와이프 마음 잘 헤아려주세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해주세요. 정말 잘해주세요. 지금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갔어요. 네. 너무 멀리 갔고 네. 와이프가 오늘 너무 불쌍해요. 나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응? 얼마나 당신한테 그 몸이 벗어난 게 아니라 마음이 벗어나간 당신 와이프 껍데기만 잡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당신 와이프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 제가 술을 끊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 와중에도 술 처먹으려고 생각했냐? 아니, 그래도 이런 날 또 기분 좋은 날 또 술 한잔 해야지. 되는. 그래서 당신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거야. 니가 니 죽고 살아. 니나 반성하고 사세요. 알아듣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